정말 죄송한데 에어컨 너무 추워가지고 혹시 좀 꺼주실 수 밖에보다 추워서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이거, 온도를 올려주시거나 이거라도 좀 일단 컨디션이 좀 현숙 씨가 영호 씨 진짜 매너남이야. 손님이 이제 커피 얘기하셨을 때 자기 이렇게 네. 마무리로 그래서 아 일단은 커피 내려드리고 싶은 분 계시죠?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몇 분 계세요?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미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표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신호 신호가 있었지. 저는 감동했거든요. 네, 기억해 주시고 뭐 계속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호로 그래서 저도 담백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고 네.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구나. 모태솔로 특집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 게 전형적인 공대생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제작한 작품이 한국제영화제 비경쟁 단편 부분에 초청이 돼서 그 계기로 장편에 대한 로망이 생겨서 틈틈이 시나리오를 엄청난 능력자죠. 칸의 네. 여자 그리고 IT의 남자. 이건 뭐야? 공대생과 칸의 여자의 데이트입니다. 처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 그쵸? 네. 맞아요. 다 같이 있을 때는 한 번도 얘기 안 해가지고 네 진짜 1대1로는 네. 처음이잖아요. 네, 장기 씨 너무 매력 있는데 아. 염순수해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너무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눈을 오래 못 맞춰요. 말투도 좀 없는 편이긴 한데 많이 어색해요. 그냥 이렇게 리드 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막 네. 리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편하게 네. 영자 씨는 약간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남성분들 되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되게 노력해 주셔서 내 이상형이야. 너무 편하게 해주셔. 내 이상형이야. 편하게 진짜 네. 릴렉스하게 네. 하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벌써 목이 타? 네. 그래서 네. 근데 사실 어색해서 그래. 어색해서 그래. 영자 씨 쳐다봤어. 저 뒤에 뭐 있나? 네. 그치 뒤에 뭐가 있나? 왜 자꾸 어딜 보지? 어색해서. 아 그래요? 네. 그래 저는 하나도 안 어색한데. 아 그러세요? 네. 아. 근데 사실 예, 누구 좋아해 본 적도 없고. 맞아요. 예.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 저도 짝사랑도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연예인 쪽도 딱히 그 관심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딱히 없는 타입이라 뭐하네,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이 그냥 마냥 좋은 느낌? 예. 친구처럼. 예. 근데 이제 이게 친구처럼인지 연애 느낌으로 하는 건지 그것도 다르니까 그것도, 예, 그게 어떻게 다르니까 그것도 아직 감정을 그렇지. 잘 모르는 거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배울 기회가 없었죠. 예. 이런 걸 숨기지 그렇죠. 않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솔로 나라에서 뭔가 큰 마음을 네. 먹은 거죠.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어째 네. 솔로 아 저요? 네. 네. 그 일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네. 그게 진짜 저 전부였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네, 공부하는 게 또 재밌고 네. 네. 와, 거기서 공부하는 게 재밌었대. 행복을 찾는 게 또 많아서서 우리 북한 형 이상형 예. 성취감 이런 거 이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제 일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아, 네. 예, 자긍심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게 인상. 그것 때문에 고르긴 했던 거거든요. 아, 저는 진짜? 예. 말하면 또 잘하네. 잘해.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자기 소개 때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좀 학교. 예, 학교도 그렇고. 아, 동아리. 미치다고도 하시는 중대. 그렇고. 예, 그런 게 좀 그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 하시는 거. 아, 그렇구나. 예, 그래 가지고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완전 공대생이랑 완전 예체능 정반대. 반대가 네, 끌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정반대니까 뭔가 서로 모르는 거가 있지만 그럴 그게 것 같아요.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오! 말씀 잘하셨다. 저도 그거 되게 흥미로워요, 공대 분. 공대. 네. 진짜 전형적인 공대. 네. 누가 봐도 공대. 사실 주변에 여자가 있어 본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남중 막 이렇게 네. 공대에다가 대학원까지 그쪽으로 하니까.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 여중, 여고의 네. 네. 미대였는데 거의 여자분들 많았고 그쵸. 그런 케이스로 갔었거든요. 아,
이쪽은 이제 또 여중 여고 이제 이쪽은 네. 이제 남중 남고. 아, 혹시 그 석사 네네네 석사 맞아요. 넘으셨죠? 네. 아, 석사의 고추. 야, 이것도 석사 토크네. 아. 대학원 되게 바쁘죠 생각보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학부 연구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2년 학부 연구생 하고 석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동안 학부 연구생인데도 바빴어요, 솔직히. 대학원에서 올 만점 받으셨잖아요. 네. 학부 때 못했던 게.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와, 와, 올 만점이야? 진짜로? 밤도 많이 새시고. 네, 뭐 그렇죠. 근데 솔직히 밤샌 거는 조교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조교도 하셨어요? 네, 조교 했었으니까. 야. 조교도 하면서 이렇게 합격도 네, 이렇게 그쵸, 잘 논문도 마무리하고. 네. 뭐 조교일은 솔직히 진짜 바빠서 네.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돌릴 그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공부 때문에 나도 일 때문에. 어때요? 그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말수가 이렇게 많은 건 또 아니라서 힘들어 네. 하시는 거. 싶기도 하고 해서 이런 기회라도 생긴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예, 네. 네. 좋았어요. 깔끔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네. 저희 이제 한번 네.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근데 이렇게 대화가 잘 통했는데 또 인터뷰 때 어떻게 얘기할지가 나 너무 궁금해. 마음을 모르겠어. 이분들은 잘 모르겠어. 네. 남자로서 아무래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타입이다 보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삶을 살았던 분이고 솔직히 지금 생각으로는 별로 다른 일이 없지 않는 한은 계속 영자님 선택할 것 같은 느낌? 아 정말 이분은 뭐 진짜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면 끝난 이렇게 아, 데이트만 일단 했다 하면 무조건 왔대 진짜 무조건 그냥 시킨이야 데이트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영수님이랑 약간 공통 분모가 있는 분이라면은 그 상철님 완전 결이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공대생 예체능 분이랑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마음이 변하나요? 있어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네. 아직은?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네. 안녕하십니까. 헐. 정말 죄송한데. 에어컨 너무 추워가지고 혹시 좀 꺼주실 수 있어요? 밖에보다 추워서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이거, 온도를 올려주시거나 이거라도 좀 아~ 일단 좀 컨디션이 좀 현석 씨가 아 영호 씨 진짜 매너남이야. 세심해. 아. 네. 아, 뭐를 이제 여쭤봐야 될지 네. 여기서 나오는 것도 좀 고민이에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일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말 꺼내는 순간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어떤 걸요? 물어보세요. 뭐든 이렇게 질문만 하는 거를 못설 선배니까 좀 선배였어. 패스하고 알죠? 네. 누나니까 이렇게 또 직접 질문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이거 조금 부담하셨지 맞다 부담돼. 영호님이 이제 커피 얘기하셨을 때 자기 네. 마무리로 그래서 아 일단은 커피 내려드리고 싶은 분 계시죠? 오. 커피 좋아하신다고 하셨고 몇 분 계세요?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미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 표현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신호 신호가 있었지 저는 감동했거든요. 네, 기억해 주시고 뭐 계속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저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신호로 그래서 저도 담백하게 그렇게 선택을 했고 네 그렇군요. 네 그 약간 연애를 하게 되면은 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저는 연애하면은 하고 싶은 거 전시회도 좋고요. 아니면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사진 열심히 찍어주고 싶어요. 아, 사진 찍는 저런 거는 이제 사진을 네. 또 찍어줄 수 있어요. 저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해요. 아 진짜. 찍혀서 약간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근데 유일하게 안 찍는 거 음식 사진. 음식 사진보다는 여자친구를 찍을 것 같아요. 음식 앞에 놓고 있는 여자. 아주 뭐 티키타카 좋아야지.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빌드업이 좋은데 여기도 잔잔하게 약간 아, 사진 찍으러 가자고 사진 찍으러 한번 가자고 아, 또 저도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 걸어가면서 얘기할까요? 네 아, 이제 좀 얘기다운 얘기를 했다 그쵸? 네 근데 제가
누나잖아요. 네. 제가 누나 같았어요? 누나 같았냐고요? 네. 누나랑 알게 되니까 좀 어때요? 그러니까 연상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신경 안 쓰려고. 오, 멋있다. 멋있다. 신경 안 쓰는 거. 좋지. 저도 조심스럽고 영호님도 저보다 좀 더 조심스러우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들었어요. 누나가 리듬 좀 해야 되니까. 네, 오늘 그걸 뚫지는 못했고. 네, 저는 그냥 첫 인상 때 좋았다 그 느낌이 지금도 좋았다. 좋고 좋다.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약간 어색한 분위기? 네, 어색하고 좀 부끄러운 느낌도 있었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충분히 네,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호기심이 더 생긴다. 네.